자, 그래서 회원이 D의 12일이고요. 어떤 내용을 배웠었나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잠시만요. 셔플 풀고. 오케이, 그래서 Does he have a bike? Does she have... Does she have a bike? 자, 오늘 설명할 거좀 계속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설명하는 거 조금 처음 들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는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이 녀석 have 뜻이 뭐죠? 가지다 또는 뭐 먹다 이런 뜻도 있어요. 뭐 가지다든 먹다든 씨는 똑같은 씨인데 다 무슨 씨예요? 그렇죠, 하다시죠. 자, 전에 선생님이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숨어 있다고 그랬죠. 두가 숨어 있으면 원래 모습 그대로 모습이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뭐 내가 가지고 있다 하고 싶으면 나는 가지고 있어요. I have. 너는 가지고 있습니다. You have.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They가 그들, 그 사람들, 그것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We는 우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갖고 있어요. We have, I have, you have.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They have 이렇게 써요. 자, 그러니까 we, I, you, they 같은 애들은 이 속에 하다시 속에 to가 들어가기 때문에 have의 모습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 한 명을 뭐라 그래요? she라 그러죠. 어떤 남자 한 명은 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하나면 그것이란 뜻의 it이죠. 자, he, she, it. she, he, it이 가지고 있다 할 때는 she have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뭐라고 해야 되냐? she has.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s.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He has. 그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를 해야 되는데, 왜 have가 아니고 has를 써야 되냐면요. 자, he, she, it. He, she, it. 뒤에 하다시 속에는 do가 아니고 does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does도 do랑 똑같이 하다란 뜻을 가진 하다시의 대장은 맞는데요. 어떤 남자 한 명이 뭐 한다, 그녀가 뭐 한다, 그것이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이 속에 have 속에 누가 숨어 들어가냐면 does가 이렇게 들어가면 does 끝에 s가 달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have가 아니고 s가 뒤에 붙어 있는 has를 써야만 해요.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녀가 만약에 자전거를 가지고 있으면 she have a bike 하면 안 되고요. she has a bike 하면 여기에 이렇게 누가 다라는 게 만들어져요. 누가 그녀가 뭐 한다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she has a bike 하면 그녀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란 뜻이야. 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녀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묻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묻는 말 만들 때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속에 자, has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가지다란 뜻을 가진 원래 모습인 have 속에 뭐가 숨어 있다? does가 숨어 있다가 묻고 싶으면 여기에 숨어 있던 does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 속에 숨어 있던 does가 앞으로 사라졌으니까 없어졌죠. 이 속에 숨어 있던 거. 그러면 원래 모습 have.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뭐였는데? 였는데 she has야. she have 하면 안 돼. 그렇죠. 헷갈리죠 조금 처음에는. 그녀가 가지고 있다? she has인데 그녀가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죠. 그렇죠? Does she have a bike? 라고 물어봤더니 가지고 있으니까 Yes, she does. 그렇죠. 자, 여기도 잘 보세요. Yes, she does. 이러죠.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너는 포크를 원하니가 뭐였어요? Do you want a fork? 였죠. want의 뜻이 뭐예요? 가지고 있다 했어요. 원하다 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You want는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원한다예요, 이거는. 너는 원한다. You want.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고 뭐예요? 너는? 라고 묻는 말이죠. 그렇죠? 원트의 뜻이 원한다면 무슨 시고? 하다시고. 그러면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하다란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었다? 두가 숨어 있었죠. 그래서 너는 원하니 할 때 숨어 있던 두가 이렇게 앞으로 와서 Do you want? 하니까 뭐가 됐어요? 너는? 원하니가 됐죠. 그쵸? 근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원한다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래, 나는 원해. Yes, I do. 이랬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yes, she, do가 아니네. 그렇죠? Yes, she does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he, she, is은 어떤 남자 한 명, 어떤 여자 한 명,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너도, 하여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하나야 전부 다 공통점만. 그렇죠? 저기 he인데 he. 그렇죠? 저기 만약에 여학생 한 명이 앉아있으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she가 되는 거고. 그럼 혜원이는 I인 거고. 나는 you가 되겠지. 너 I고 난 you야. 내 입장에선 선생님이 I고 혜원이가 you야. 두 사람은 누구야 계속해서? he야, he.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한 명이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는 하다시 속에 두가 아니고 does고요. 자, 그러면 이거 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Does she have a bike? 그렇죠. 자전거 갖고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갖고 있으니까 yes, she does라고 하죠? 자, 이 does는 뭐 대신 왔냐? 자, 그래, 그녀는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yes, she does는 사실은 뭐였냐? Yes, she has a bike 였어요, 원래. 원래는 뭐였다? Yes, she has a bike 였어, 원래는. 근데 여기에 has는 뭐 속에 뭐 들어있는 거예요? have 속에 s 붙었네. does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has a bike, 자전거 가지고 있다 라는 말에 has a bike 대신에 여기 does 들어있으니까 yes, she do가 아니고 또 yes, she is 해도 안 돼. 됐습니까? yes, she does. 물어볼 때 뭐라고 물었으니까 have 라고 물었으니까 갖고 있으면 yes, she does. yes, she has a bike. 이 안에 뭐 들어있다고? does. 그러니까 yes, she does 하는 거예요. yes, she is도 안 되고요. yes, she do도 안 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거야. 자, 그는 손목시계 갖고 있니? Does he have a watch? 그쵸, does he have a watch? Does he have a watch? 오케이,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 He has a watch. 이건 무슨 뜻이야? 그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는 가지고 있다. 하나의 손목시계를. 이건 하나란 뜻으로 쓰는 거라고 그랬죠? 손목시계 한 개니까. 그럼 이거는 가지고 있다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인 그는 가지고 있다예요? 그는 가지고 있니예요? 그는 가지고 있니라고 묻는 말이죠. 그러니까 has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가지고 있다는 뜻의 have 속에 do가 숨어 있으면 그대로 have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할 텐데 그게 아니고 do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숨어 있던 does가 앞으로 나와서 뭐 하는 말? He has. Does he have? He has. Does he have? He has. 하면 묻는 느낌이 안 들죠? 근데 do you like, do you have처럼 does he have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랬더니? Yes, he does. Yes, he does는
Yes, he has. 그렇지. Has a watch. 를. 오, has a watch의 뜻이 뭐라고요? 가지고 있다 시계를. 근데 이 속에 뭐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have 속에 does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does를 대신 쓸 수 있는 거예요. Yes, he is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떨 때 그러면 yes, he is라고 대답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그는 행복하니? Is he happy? Is he happy? 라고 물었을 때 행복하면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Yes, he is happy. Yes, he is 또는 yes, he is happy.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물어보겠네요. Does he have an umbrella? Does he have an umbrella? Does he have an umbrella? Okay, 그래서 이것도 한번. He has an umbrella. 그렇죠, he has an umbrella.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는 가지고 있다. 하나의 우산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는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뭐니까? 라고 묻고 싶으니까 has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have 속에 뭐가 숨어있다? does가 숨어있으니까 does가 앞으로 나와서 그는 가지고 있니? 하고 싶으면 does he have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뭐란 이거랑 똑같은 뜻이야. 하나란 뜻이야. 근데 왜 여기는 어가 아니고 언이냐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umbrella. 유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어 소리 내고 있죠? 네. 어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자음. 오케이, 자음 모음 모르는구나 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1학년 때 배웠어. 한참 지났어요. 이런 것들이 자음이고요. 이런 것들이 모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모음하고 영어의 모음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배우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유는 뭐 중에? 중에서 뭐 됐어요? 어 됐죠? 그렇죠? 어는 모음이라서 그래서 모음 앞에 어를 쓸 수는 없어. 언을 써야 돼.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 안 날 때가 있죠. 그렇죠. 애플이죠. 애플. 오케이. 자, 여기 애플 됐네. 사과지, 사과. 사과는 셀 수 있어, 없어? 사과 하나 사나? 사과 둘 돼, 안 돼? 되죠. 그러면 하나의 사과라 하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된다? 애플이라고 해야 되는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오케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book. book. 뜻이 뭐예요? 책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한 권의 책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 book. 어? 이번에 왜 on이 아니지? 이거 book 할 때 b가 b 소리 나고 b는 b 소리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그러니까 책 한 권 할 때는 뭐라고 하고? 책 한 권은? book. 사과 하나? on apple. 우산 하나? on umbrella.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답이 No, he doesn't. No, he doesn't have an umbrella가 생략된 거예요. 그는 가지고 있다가 뭐였더라? He has. 자, 그러면 안 가지고 있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냐?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not을 집어넣을 때도 그냥 not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지금 뭐가 숨어 있어요? does가 숨어 있으니까 그가 가지고 있다는 he has인데 안 가지고 있다 할 때 이 속에 숨어 있던 does하고 not이 합쳐져서 뭘 만들고? doesn't를 만들고 has 속에 있던 does는 빠져나갔죠? 그렇죠. 끝에 s 있는 게 빠져나갔죠? 그러면 has는 다시 원래 모습인 have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He doesn't have.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그렇지. Does he h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네요.
시험도 잘 쳐주세요. 아 참, 그리고 추가 질문. 그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니? 하고 싶으면. Does he have a computer? 컴퓨터 하면 되겠고. 그녀는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니? 하고 싶으면. Does he have a cell phone? 그녀라 그랬는데, 선생님. 그녀라고 그랬어요? 어, 그녀라고 그랬어요. 그녀는 휴대전화기 갖고 있니? 하고 싶으면? 그녀는 뭐예요? 그녀는 뭐였더라? 여자 한 명 뭐였더라? 여자 한 명. 그래, 쉬잖아. 그러면 그녀는 가지고 있니? 하고 싶으면? Does she have a... 휴대폰? Cell phone? 안 되겠죠. 쓰기 시험 있으니까 일부러 선생님 셀폰 안 썼어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하다시 속에 does가 숨어있는 경우 두 말고